자, 우리 4월 7일 오늘 우리 국가지 시험 문제 맞죠? 본소감이 어때요? 필수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다 어려웠다면서요. 맞아요? 한국사요? 한번 봅시다. 얼만큼 어려웠나. 근데 한국사는 어렵다고 말한다면 한두 문제 정도? 공감대를 못 얻고 있죠? 자, 그리고 특히나 혹시 저 동형 모의고사를 봤던 학생들이라면 문제 푼게 억울하지 않았죠? 왜? 그 문제를 바로 여기서 봤으니까. 같은 문제도 오? 본 문제들이 실제로 나오기도 했잖아요, 실제로요. 맞아요. 억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야기를 시작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마 그 대략 보면 합격권에 가까이 가려면 한 85점 정도 맞으면 한 3개 정도. 그 밖을 넘어가면 조금 이야기는 복잡해지고요. 한 85점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권에 가까이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85점, 90점 정도면. 한번 봅시다. 1번. 이건 되게 쉬운 문제였죠? 볼까요? 시대별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통일신라 촌의 행정은 촌주가 담당했다. 너무 쉬웠던 이야기죠. 다음 몇 번요? 1번이고요. 2번. 발해는 전국의 모든 군현에 아닌지 알죠? 이건 어느 시대에 와서 처음이에요? 저 손 와서 처음이잖아요. 3번. 여러분 촌락제 면리제. 우리가 면리제를 보기 시작한 게 언제? 이것도 조선 이야기고요. 맞죠? 우리가 사신관 이야기를 보는 것도 고려 이야기죠. 다몇 번입니까? 1번. 너무 쉽게 풀었던 문제. 2번. 이것도 여러분 아주 상투적인 자료잖아요. 그죠? 아주 쉽게 봤던 자료. 다음 갑과 을이 단판 이후에 있었던 을의 활동으로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유명한 뭔 이야기예요? 서희의 단판애교 이야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갑이 이제 우리 아는 소선영이고, 그지? 을이 바로 여러분 자는 뭡니까? 서희자네, 서희. 그죠? 서희의 활동으로 옳은 거, 이게 나오면, 여러분, 이거 거란의 몇차 침략이야? 제 1차 침략 관리는 문제잖아요. 답은 너무 쉬웠던 이야기죠. 다몇 번요? 3번 이야기고, 그지? 그리고 우리 제 3차 침략은 귀주대첩 이야기도 나와 있고, 근데 귀주란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귀주 싸움 이야기는 두번 본다고요. 거란도 보지만, 몽골과도 우리가 만나잖아요. 박사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도 있잖아. 그리고 이건 여진정벌 이야기죠. 그지? 그리고 이건 거란 침략을 한번 물리친다면 싸웠던 게 천리장성회로 본바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몇 번? 3번. 쉬운 문제. 갑니다. 3번 문제. 이것도 어지간히 상투적인 문제죠. 여러분도 아주 많이 봤을 만한 문제. 미추진 기억이 결과에 해당되는 사실로 오는 거 나와 있죠. 영랑융자 병신. 발음이 좀 그래요. 왕이 직접 수군인과 백제를 토벌한 이야기. 백제왕이 우리 왕에게 상봉하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예요? 광개토 대양림비 나와 있잖아요. 이후로는 영원히 노객이 되겠으니 맹세했는데 또한 10년의 경자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으로 신라를 구원케 한 이야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고구려 군대가 신라 땅에 주둔하게 되었던 고구려가 한반도 남부의 세력 경쟁에 개입했던 유명한 어째요? 광개토의 기사 나와 있는 거고요. 맞죠? 당시 어째 우리 세계 연합군을 만났잖아요. 백제 그리고 왜? 가야. 가야도 특히 무슨 가야예요? 금강가야를 잇는 이 삼각동맹과 신라가 부딪혔던 싸움을 보는 거잖아요. 고구려가 일방적으로 신라 편 드는 바람에 그 삼각동맹 박살 난거 아니에요? 1번. 고구려는 신라의 내정간섭을 강화. OX야. 오, 너무 쉬운 이야기잖아요. 이런 전반적 사실로 인해 중요한 유물들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었죠. 특별히 고구려 유물을 2개 봤잖아요. 신라 땅에 남아있는 걸로 뭐 봤고요? 호우명그룹 보고 고구려 땅에 남아있는 거뭐 봤어요? 광개토 대양릉비를 봤던 거예요. 근데 신라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있잖아. 그 다음에는 이것들이 아주 머리가 불리잖아요. 우리가 이때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잔다고. 나중에 본게 뭐였어요? 늘지와 소지를 거쳐가면서 뭡니까? 백제와 동맹을 통해서 고구려 간섭을 벗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만나기도 했어요. 5세기 때 이야기는. 그죠? 다음 몇 번? 1번. 너무 쉬운 이야기. 그죠? 굳이 더 읽지 않아도 되겠죠? 특히나 여러분 4번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이때리기로 변하면 뭐겠어요? 금강가야가 정기가 연맹의 주도권을 완전히 놓쳐가는 정기가 해체된 과정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색이 준엽 이야기. 그지? 이거 근총왕 기사잖아요. 요거 같으면 언제요? 6세기 기사기. 그 유명한 관산의전도 남아 있는 것 같고. 4번 갑시다. 이것도 아주 상투적인. 맞죠? 가나를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문제들이 다 여러분 뭔지 알죠? 뭐 물어봐요? 다음 자료를 읽고잖아요. 이거에 대한. 여러분 자료 지식 문제 대부분이라 했잖아. 그잖아요. 문제 물어보는 게 그거 아니에요? 뒤에 문제 보면 여러분 문제가 몇년 물어보는 문제 있던가요? 없잖아. 있어요?
들고 와서 이야기하자고. 내가 말하잖아. 시간적 순서를 비해라는 문제는 아주 많죠. 잘 나옵니다. 근데 몇 년을 물어본 문제 없다니까? 있다고? 아니, 들고 오라니까 이야기 좀 해보자고, 제발. 그럼 미친 걸왜 외우냐고요. 우린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뭘 물어본지를 아는 게더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잖아요. 너무 상투적 이야기잖아요. 가는 누구예요? 그 이승만 이야기고요. 나는 뭐예요? 김구 이야기는 이승만의 단독정, 단정론도 나와 있고요. 이제 김구는 이걸 바탕으로 이제 뭐로 달려가겠어요? 남북협상회에 달려가잖아요. 맞지? 1번. 50총선거에 불참했던 OX야. X줄. 이 단독선거, 단독정부를 향해 달려갔던 건 이승만 한민당 이야기를 보는 거잖아요. 맞죠? 2번. 자우합적 7.17 시대. 여러분, 이승만의 단독정부, 단정론이 정읍이 튀어나오자 이걸 막기 등장한 게 바로 뭐야? 자우합작 운동이잖아. 3번. 탁치 이렇게 쓰면 좀 그렇지 않나? 신탁통치. 그죠?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여러분,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 전면에 섰던 인물이 바로 누구? 김구. 다음 몇 번? 3번. 여러분, 남조선 과도 입법 이용 우리 본 적이 있었죠? 이거 언제 봐? 자우합작까지 봤잖아. 실제 그때 입법기구가 설치된 바 있었다고요. 그치? 그 의장 누구야? 김규식. 우리 동양 때 문제로 보기도 있어. 그죠? 동양 푼지도 억울하지 않죠? 인생. 갑니다. 5번. 설마 이것도 틀린 친구 있나요? 얘는 틀릴 수가 없죠. 왜?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가 문제 푸는 방식 두 가지라고 했잖아. 대문제 여러분 자료가 어렵게 나오면 뭐가 나오는데요? 옳은 것 하고 나올 때 머리가 아픈 거잖아. 얘가 누군지 뭘 모르니까. 희망이 근거 보이죠? 갑자기 문제 읽는 거 뭐? 옳지 않는 거. 그럼 여기서 사인 던지는 거 아니야? 나 뭔데? 나 뭔데? 고민하지 마. 이렇게 읽어도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상투적인 문제고요. 이게 바로 유명 뭐예요? 팔간의 약이 나와 있잖아. 성종 때 폐지됐다가 다시 현종 때 부활했다는. 그죠? 이 사람은 여러분 여기서 뭐 흥분하고 고민하고 이런 거 아니야? 난 정당문하고 취향을 모르는데. 그럼 뷰티 같은 생각하지 않는 거고요. 갑니다. 자, 갑니다. 국제교류장이었다. OAX야. O 맞죠? 이게 영국도 연등이와 차이 나는 팔간의 중요한 특징이었고요. 맞죠? 토독신제사. OAX야. O 맞죠? 이건 단순 불교행사만의 행사는 아니었다고 우리가 배운 바고요. 3번. 훈요십조의사. 맞지? 우리? 훈요십조 우리 어디서 비교해 본 거야? 심의십팔체 비교. 종종 보잖아요. 어마어마해 봤을 이야기들. 맞죠? 훈요십조에서는 꼭 해라라고 말한다면 심의십팔조 이건 너무 맥상 깊고 고통이 크니 좀 줄이는 게 축소는 게 어때요라고 하는 게 심의십팔조였잖아. 맞지? 다음 몇 번? 2번. 우리 날짜 계산도 해봤다? 뭐 이래? 여러분 이 팔간에는 개경만의 석영이서 오잖아. 누가 먼저 해? 추운 데가 먼저 해. 내 위도 이야기 온 거야. 위도가 높은 게 여러분 여기들은 춥네 씨. 자 아무튼 유도가 높은 게 개경이야 석경이야 석경이잖아요. 석경이 먼저 10월 15일 나오고 개경이 11월 15일에 했던 거 기억나요? 이런 씨 도대체 수업을 들은 거야 만 거야. 그래서 날짜 계산도 해본 거야. 왜 이래? 그죠? 다음에 번 2번 6번 이건 저랑 공티빗에 있어요. 내가 이제 동영 모의고사 2회를 빼갖고 최종 모의고사라는 이름으로 공TV에서 이 문제를 풀었다고 이 자료를 같이 이 사람이 누군지 그죠? 만천명을 주인홍이라 불렸던 누구야? 정조 딱이 자료 아니었나? 그래요 우린 풀었어요 뒤져보시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요 자 정조조 갑니다 1번 해동농사를 편찮으도록 어느 왕때 이야기예요? 정조도 이게 잘 모른다고? 자 다시 여러분 나하고 이 농학의 집안을 배운 적 있어? 아니 마지막에 내가 뭐더 했냐면 아들과 손자가 너무 유명했고요. 에이 농학의 집안으로 아니 우리가 최근에 이 동영상에서 뭐도 한번 했냐면 내가 유서 백과사전유서 한번 정리하면서 이름을 꺼내서 다시 한번 봤단 말이야. 이 집안의 할아버지가 구유명 서명웅이고요. 아들이 서우수고요. 손자가 서유구예요. 이 집안이 아주 대대로 농학으로 유명했던 집안이잖아. 얘가 바로 뭐구예요? 해동농서구요. 얘가 바로 그 유명한 19세 뭐야? 임원경제지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배웠던 거지. 아니 이 사람 언제 봤는데? 내 유서 올때 한번 봤거든. 18세 유서 백과사전 책들이 나온다. 맞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 알려져 있는 내가 고사 차류라는 백과사전을 소개하면서 그죠? 어스콘에서는 고사 차례를 설명하면서
이걸 서명왕이가 영조 때 다시 한번 만들었다. 그게 바로 뭐다? 고사 신사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단 말이야. 맞아? 얘가 영조 때 활약했던 인물이야. 얘가 19세기 활약하는 인물이고, 그럼 얘가 누구겠어요? 정조 때 나온 책이야. 19세기 말, 18세기 말에. 그게 바로 뭐야? 해동농서야. 여러분 이 집안 이야기 내가 해준 적 있어. 왜 이래? 제일 많이 들은 건 이 둘 이야기 들었고요. 맞아? 최근에 백과사전 유서 정리하면서 이거 내 유서를 한번 쭉 정리한 적도 있었잖아. 동영 모의고사 하면서. 여러분 동영 모의고사 또 여러분 봤던 것 중에 20번 문제가 그거지? 뭐? 우리 기회문 한번 꼭 정리해보자. 간도. 다음 몇 번요? 1번. 2번. 예송 문제 언제 봐요? 현종 때 봐야지. 특히나 여러분 이런 주장을 펼쳤던 건 여러분 나와야지. 이건 분당의 이야기죠. 여러분 왕권을 이야기했던 건 누구예요? 난민들 이야기라고 여러분 다 알 거고요. 3번. 이순이 현충이나 신호. 이거 시사적 문제 던졌나 봐. 이게 덕수기 씨 가문 오고 너무 시사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어느 왕 때라고요? 방금 말한 숙종 이야기고요. 숙종이 생각보다 이렇게 극을 많이 이렇게 무너졌던 질서를 다시 세우자 노력들. 그래서 우리 뭐 봤어요? 현종 때, 숙종 때 생각보다 뭐예요? 명예대 의리를 강조하는 여러 가지를 많이 세우잖아요. 궁궐안에 세웠던 거 뭐 봤어요? 대보담하고 창덕궁 세운 거. 맞죠? 이때 화양동 성이 세우는 게 뭐였어요? 만동미도 세우고요. 이때 아니게 동미 하나 있었잖아. 선조 때 세워졌던. 기억나죠? 우리 명예대 의리를 상징하는 세 가지 건축물을 봤잖아. 동묘, 대보담, 만동묘. 기억나요? 세 가지 상징물. 다 숙종 때 이야기야. 이거 뭔데요? 효종 때 이야기지. 여러분 경제편 다 써져 있어요. 에? 보시면. 다음 몇 번요? 1번. 문제 푸는 큰 지장 없었을 것 같고요. 자, 7번. 미추친 국왕이 제의기가 있었던 일로. 이건 너무 쉬웠죠? 옳은 거 나오는데 너무 여기서 여러분 모를까 봐 너무 마음이 아팠나 봐요. 여러분들 불렀잖아요. 씨, 나야, 나. 씨. 뭐라 나왔어요? 이름 행실도 나와 있죠? 설마 못 풀까 봐 막. 씨. 그죠? 그럼 어느 왕이에요? 중종이지? 우리가 윤리서 의리 뭐야 윤리서나 의리서는 우리가 이미 정리한 바 있잖아요. 가장 유명한 윤리서가 뭐고요? 세종 때 있었던 상방행실도. 그리고 우리 성종 때 윤리서는 의리서는 뭐 봤어요? 국조 오레이 맞지? 그리고 우리가 상방행실도에 빠진 걸 두 개를 남아 정리한다 했지. 그래서 뭐라 하겠어? 이륜행실도에 누구요? 중종. 갑시다. 1번 주세붕이가 백운동 서원을 다 몇 번이야? 1번 끝. 그죠? 고민될 필요 없는 이야기. 김시습이가 금오신하를 여러분 이 사람이 뭐에 반대했던 사람인 줄 알아요? 개우정단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어린 단종제 끼고 수양이었지. 지가 난제 왕되는 이 과정에 예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관직이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육신이 대칭된 말로 유명한 생육신을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 언제 썼겠어요? 세조 때 이야기지. 이거 언제예요? 방금 전 성종 이야기. 누구예요? 세종 이야기. 다음 몇 번? 1번. 갑시다. 8번. 다음 법률의 근거에 실시된 식민지 정책을 월차로 남아있죠. 이게 바로 유명한 뭐 나왔습니까? 중일전쟁 이후에 발표됐던 뭐예요? 국가총독원법이 나와있지? 맞아요? 인적이고 물적 자원들을 동원하는 과정이 나와있는 거야. 오케이? 실제 전쟁 내보내는 과정이 아니라 인적 전쟁을 위해 전쟁 후방 지원을 위한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이 나와있는 거야. 거기에 대한 문제를 던진 거잖아요. 오케이?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이거 이걸 알고 있냐 물어보는 아는 거 맞지. 근데 아무튼 그게 중심이 아니라 그 인적 물적 자원의 동호 관련된 내용과 관계가 없는 것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요? 자, 물적 동원이 바로 뭐예요? 우리 공출을 통한 공출 때문에 발생한 게 바로 뭐야? 배급제지? 맞죠? 이 배급제 이야기나 또 뭐 나왔어요? 분속제 공출까지 보는 거잖아요. 대표적 공출로 통한 맞지? 이 두 가지를 본 거고요. 하나만 더. 여러분 인적장통으로 뭐 나오는데요? 징용이 나와 있는 거잖아. 맞지? 그죠? 그리고 이제 병사 병력 동원 과정은 따로 있는 거죠. 다음 몇 번요? 2번. 오케이? 9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너무너무 상투적인 이야기. 맞죠?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을 총 몇 단계로 배워요? 네 단계로 배웠던 것 같아. 첫 번째 뭐 봤고요? 고부밀란 고부봉기를 봤고요. 두 번째 뭐 봤어요? 제1차 봉기를 봤고요. 그리고 언제요? 전주화약 기간을 배운 거고요. 마지막이 뭐예요? 제2차 봉기를 배우잖아요. 이걸 미쳤다 달리고 이런 건 아니라겠잖아. 그지? 여러분 딱 나왔어요. 우리 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저는 얘 1차 봉기에 오고 시계도 아니 1차 봉기 시계도 던지고 있지. 누구 때문에 열 받았어요? 아넥사 이용태가 문제예요라고 말하잖아. 아니 아넥사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 뭐가 끝났단 이야기야? 밀란을 수습으로 왔다는 거잖아. 근데 수습을 잘 못해갖고 진짜 1차 봉기 빵 터지는 거잖아. 그럼 1차 봉기 과정이 들어올 것 같고 여기 뭐 나왔어? 가만 보시니까 지금 전라도 일대 누가 장악했다는 거야? 농민군이 완전 장악한 거야. 맞아요? 그치? 그리고 그들이 이 일대에 뭐 설치한 거야? 직강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거야. 무슨 화약 이유인 거야? 전주화약 이유가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렇게 모르다. 이게 1차 봉인지 알겠지? 그럼 결론 난 거야. 가장 핵심적 키워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도항 농민군 이르는 과정을 군수 조병가비가 문제인지, 아넥사 이용태가 문제인지 맨날 비교해서 봤던 거 아니야? 지겹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경문도 다르잖아. 기억나요? 요 전에 있었던 고부봉기 고부밀란 때뭐본 거야? 경문을 모았어요. 사발 통문 봤지? 쟤들은 주체가 없었다고 우리가 본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본건 뭐였어? 그렇지. 백산에 올라서 경문을 쓰고 백산 경문이야. 그 유명한 창의문 본거 아니에요? 또 모았어. 4대 강령. 이런 걸 만나는 게제 1차 봉기를 배웠던 거 아니야. 맞죠? 갑니다. 1번. 이거 몇차 봉기야? 제 2차 봉기 아니야. 1차 봉기 비교된 제 2차 봉기 이야기 들었지. 1차 봉기 누가 주도했다며? 남접주들하면 지겹게 본거 아니야. 맨날 보는. 그제 남북자 외남했던 거몇차 봉기야? 제 2차 봉기. 자, 다시. 우금천투. 여러분. 황토현이나 황룡천지야 이러면 몇차 봉기야? 1차라며. 여러분, 우금치 몇차 봉기야? 제 2차. 너무 쉬운 이야기잖아. 자, 다시. 3번. 교조신원은? 동학 농민은 전 상황이잖아요? 동학이 합법화 투쟁 이야기 본 거고요. 그지? 세 번에 우리 결친 교조 신호운동 봤잖아요. 다음 몇 번? 4번이잖아. 이게 바로 그 유명 백상경문 이야기 나와 있잖아요. 너무 쉬운 이야기. 10번. 나 제일 당황했던 게 이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 나온 거야. 지금 공단계 나한테 뭘 받았냐면 난이도 분석표가 날라온 거야. 학생들이 채점을 맺나 봐요. 근데 난이도 높은 문제 네 문제가 나왔는데 네 문제 중 하나가 이거래. 이걸 왜 틀려? 난 당황한 거 이걸 왜 틀려? 이게 몇 년대야? 1910년대 맞죠? 지금 무슨 사업 나와 있는 거야? 토지 조사하고 토지 조사 사업 토지 조사하고 나와 있는 거야. 1910년대 이야기 맞지? 갑니다. 문제 풀 거야. 여러분 조선 청년 연합회 여러분 무슨 운동이 있다는 거야? 청년 운동 뭐 있는 거지? 여러분 몇 년대 봐. 20년대. 얘가 몇 년생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나도 몰라. 관심도 없고. 2번 신분의 연재 소설 무정. 근데 문 앞에 지겹도 뭔지 문학은 반드시 정리한다. 맞죠? 처음에 20년대, 10년대 문학, 20년대 문학, 30년대 문학. 나와서 여러분 지겹게 봤던 것 같아. 우리 최초의 근대 소설 보는 거몇 년대야? 10년대. 더몇 번? 2번 끝. 맞아요? 그리고 이게 작년 하반기 문제 나왔던 거잖아. 연체 전매령. 맞지? 몇 년대? 20년대. 1921년부터 시작된 거 아니야. 확인한 거고요. 여러분, 의열단. 몇 년대야? 20년대잖아. 3.1운동 이후에 등장한 거 아니야. 1919년 쓰긴 하지만 여러분 20년대 우리 19년도 20년대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치? 다음 몇 번? 2번. 끝. 이게 왜 난이도 있는 문제야? 크잖아요. 여러분 지겹게 봤을 거고. 11번. 이 지도 뭘까요? 밑줄 친이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1402년 제작된 이 지도는 조선왕때 제작된 세계 지도. 여러분, 15세기, 조선 초기에 제작된 세계 지도. 맞죠?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뭐예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맞지? 하고 문제를 푸는 거지. 그죠? 갑니다! 1번.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니,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을 묘사한 OAX야. 오 맞죠? 뭐가 빠진다겠어? 아메리카만 빠진다겠어? 아직 콜럼부스 못 갔어요. 기억나죠? 두 번째. 중국이 세계 중심에 중화상이 반영돼 있는 OAX야? 오. 여러분 내가 막 우리 이 지도가 열라 보는 내가 평생 그리는 지도잖아. 조선도 과장돼 있고 중국도 열라 과장돼 있는. 맞죠? 3번. 이 지도의 작성이 이슬람의 지도학에 영향이 있는 여기까지 몰라도 좋아요. 지금 여러분 말했죠? 여러분 모르는 선지가 종종 나올 수 있다고. 근데 그게 근본적 대세를 흔들지는 않는다고. 오케이? 참고로 이 답을 가르쳐 준 뭐냐면요. 거기에 여기
혼일강 역대국주도 실제 여러분 우리는 책 보면 사진들이 붙어 있잖아요. 칼라 사진이 맞아요. 색칠돼 있어요. 그렇게 색칠을 통해서 지도를 구분하는 게 바로 이슬람 지도학의 특징이에요. 오케이? 4번 틀릴 수가 없죠. 백리처 언제 봤어? 조선 후기 때 봤지. 여러분 무슨 지도 볼 때 봤어? 동국지도 누구요? 정상기. 내가 말해서 언제 답은 여러분이 배운 것 속에 있다. 고민하지 않는다. 오케이? 다음 몇 번요? 4번. 너무 빠른가? 아니죠. 여러분 시험 보고도 지금 앉아있는 게 너무 대단해요. 솔직히 튀어나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박수 쳐줘요. 갑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이건. 다음 왕의 제기가 있었던 사실로 누굽니까? 신문왕이죠? 누구 나왔어요? 우리 흔돌 이야기도 나와있고 달구벌 천돌 이야기도 나와있고 맞죠? 실제 천돌 안 됐잖아요. 유일하게 천돌을 꿈꿨던 우리 신문왕 이야기 갑니다. 1번 사방의 우역을 여러분 언제 봤어요? 소지 마리깐이 5세기 후반 소지 마리깐 때. 아, 우리가 이제 특히 이게 우정직 문제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 한번. 그치? 교통과 통신 문제로. 2번 수도에 서시와 남시 원래는 뭐가 있었는데 동시가 있네요. 동시 외에 서시 남시가 설치한 언제였어? 그리고 왕이는 썩 중요한 건 아니지만 7세기 말에 효소왕이라고 우리 들은 바 있어. 3번 국학 누구예요? 신문왕. 너무 쉬운 이야기. 오케이? 여러분 노급이 부활하는 건 이 신라 중대의 전제 왕권 이제 무너져 간다는 거지? 들은 거 아니야. 한화 정책이 중과 정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 맞아요? 어느 왕 때 기사? 경덕왕. 다음 몇 번? 4번. 13번. 발해 문제. 발해 나뉘는 포인트. 우리 지겹게 들었던 이야기야. 맞죠? 수업 시간에 이 설명은 정말 지겹게 봤던 거예요. 그치? 어떻게 들었어요? 발해는 중국 소수민족이 아니고. 그죠? 그 소수민이 세웠던 지방 조건이 아니란 걸 보여주는. 맞지? 발해가 우리 민족국의 근거를 찾아가자 하는 건 여러분 지치도록 본 거야. 그죠? 틀릴 수 없는 거야. 그게 여기 실려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 입장을 반박하는 가장 적절한 것. 대표 뭐겠어요? 우리 문화인 근거를 찾으면 되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말은 뭐예요? 뭐예요? 온돌이죠. 이런 건 뭐예요? 당의 흔적이잖아. 주자감이나 삼성육부나 맞지? 혹은 또 뭐? 여러분은 갑자기 말이 안 떠온다. 상경의 도시구조 주작대로나 혹은 또 뭐? 무덤구조 뭐? 벽돌 무덤의 정? 효공주 맞지? 하지만 헷갈리면 천장은 뭐라 하겠어? 고구려를 했어. 이? 뭐니까? 평행고이명? 천장구조 이야기 들었고요. 맞지? 그리고 하나 더 본 게 뭐였어? 전탑도 봤어. 발해 전탑은 당나라 베낀 거라고 뭐? 영광탑 하고 본 거야. 맞아요? 이건 신라의 교류 사실인 거고요. 그냥 문왕태 그지? 다음 몇 번요? 2번이지. 14번 다음 문왕 유언입니다. 밑줄 친 기업들 이열에 부합하지 않는 거. 맞아요. 저 이 사람만 안 가르쳤어요. 그지? 하지만 문제를 푸는데 별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갑니다. 과인이 운수가 어지럽고 전쟁을 야기해야 하는 때를 만나서 서쪽을 정벌하고 그 서쪽 정벌이 있잖아. 맞죠? 서쪽 정벌이 바로 뭔데요? 백제 멸망이잖아. 맞지? 맞는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태자로 쓴 이유가 뭔지 알겠지? 여러분 백제 멸망은 여러분 무무왕 때야? 무열왕 때야? 무열왕 때. 백제 멸망이 유일하게 무열왕 때 이야기. 나머지 모든 이야기는 다 뭐야? 무무왕 때 이야기잖아. 맞죠? 백제 멸망기사 딱 하나만 무열왕이고 삼국 통일 과정의 모든 이야기는 다 문망 이야기였잖아. 우리 이렇게 배운 거 아니야. 기억나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운 순간 논란 없게 태자로서 얘도 피해간 거야. 서, 북 막 다 쓰고 싶어갖고 그래서 백제를 멸망시켰다. 오케이 맞죠? 그래요. 2번 북쪽을 토벌해서 영토를 안정시켜. 여러분 뭐 했겠어요? 고구려 멸망 가는 거지. 당나라도 고구려 멸망시켰다. 맞지? 고구려 멸망기사 맞는 거. 문망도 있었던 일이잖아. 3번 배반한 무리 토벌하고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을 정벌했다. OX야 O 맞는 거지. 맞아요? 그냥 여러분 아는 기사예요. 거기에 여러분한테 이제 마지막 뭐 낯선 사람을 하나 소개한 거지. 누구요? 지수신이라고. 오케이? 우리가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여러 인물들을 만나잖아요. 그치?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누구 들었어요? 뭐 부여 풍인이 맞죠?
또뭐 봤어요? 혹은 복신이에, 토치미니, 흑지상진이에, 맞아? 아니,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풀수 있다. 내가 뭐라 가르쳤어 여러분한테? 백주부운동 특징 뭐라 하겠어? 그 이름이 여러분 친구 중에 거의 없다. 기억나요? 거의 없다. 왜? 백제부흥운동 했던 애들은 우리 땅에 귀속되지 않았다. 그래서 흑치시 남지 않았고 부여시 남지 않았다. 다 어디 가서 죽었다? 당나라 끌려가서 죽었다. 맞지? 근데 얘가 어디로 귀순했다고? 어디로? 문망 신라로 귀순했대요. 오케이? X. 오케이? 첫 번째 신라 귀순이 X야. 그래서 아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백제부흥운동은 대부분이 우리 고구려 부분과 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 이것도 배웠어요, 여러분. 내 이 말을 이 이름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심지어 여러분 고 신라의 진골들이 구성도 이렇게 설명해 준 거야. 신라 진골 구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원래부터 박씨, 석씨, 김씨 있잖아. 기본적으로 색깔과지. 그러다 누가 들어왔어? 가야계 들어왔지. 가야 정복과 정벌 과정에서 맞죠? 우리 팀이 금강강에 들어왔잖아요. 우리 김유신이나 들어온 거 아니야. 그 밖에 누가 들어온다겠어요? 고구려에 들어온다겠지. 맞죠? 뭐가 빠졌어? 백책이 없다 들었잖아요. 직역에 들었던 이야기야. 그러니까 저선진 답이 아니야. 처음부터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던 이야기야. 백제 부문 올 때만 내가 했던 말이 그거야. 그 성씨 여러분 다 낯설어요. 왜 낯설냐고? 우리 땅이 안 남았거든요. 오케이? 근데 참고로 이 사람은 아 당나라가 끌려 죽은 건 아니에요. 어디 간 자를? 고구려를 태웠던 사람이에요. 참고로 말하면 오케이? 정확히 말하자면 아무도 신라는 아니에요. 다음 몇 번? 4번. 오케이? 백제 부흥운동은 신라는 아니야. 이? 여러 차례 말하잖아요. 그렇게 들었어. 내 수업실 안에 나는 확인해봐. 갑니다. 15번. 동영 풀어봤던 친구들 억울하지 않죠? 아주 똑같은 문제를 만난 거예요. 당황했죠 여러분들? 다음 대한제국시 설립된 어느 회사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속으로 잘난 체하자면 오, 동영을 오늘부터 다시 찍어야 하나? 아니 책을 미친듯 잘 나가겠는데? 아니 그걸 솔직히 말해서 깨놓고 말해서 내가 우리 선생님 문제 내가 그 동영 때 말했잖아. 내가 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었구나. 저기 내가 개인적으로 학생들에 말했구나. 문제를 받아오는데 지금 반 쓰고 반 안 썼거든. 응? 근데 내가 더 말하기 그런데 나머지 반의 문제를 내가 알 거 아니에요. 고치고 수정하고 연정 오바다 빼고 이랬을 거 아니야. 보는 순간 낼 걸 하는 생각이 막 스치고 지나갔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처럼 현충사 문제부터 해서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내가 4월달에 지방직이나 서울시 대비 강의를 자료 중심으로 올라했는데 이거 동영을 좀 더 풀까? 못 품은지 안 품은지 좀 더 풀어볼까? 하는 생각이 오늘 오후에 갑자기 울컹 올라왔어요. 근데 엄청나게 피곤해요. 근데 그걸 할지 안 할지 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면요 선생님이 했다고 그 문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제가 손을 봐야 하거든요. 저 방에 놀러 온 친구들은 알아요. 제가 얼마나 손을 보는지. 선생님도 사실 또 한 번 왔다 갔다 더 오고 제가 또 손을 보고 몇 번을 손에 그 문제를 쓸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처음 낸 상태에서 우리가 수정 보는 게 보통 7번, 8번을 더 봐요. 저 혼자 손 보는 게 약 4번에서 5번을 더 봐요. 그게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난 이제 해방돼 너무 기뻤는데 갑자기 몇 가지 문제를 보면서 써? 하는 생각이 훅 올라오면서 아니야? 좀 편하게 살아? 훅 내려갔다? 이게 반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튼 고민 중입니다. 보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 나왔어요? 응? 아니, 특히나 다시 못 쓴 또 쓰기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산산 문제를 어렵게 내서 어렵게 문제를 풀어본 게 다 풀어봤거든요. 더 낼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더 문제를 가고 더 풀더라도 선사는 없을 거예요. 미리 말해주면. 앞에 동영에서 어렵게는 다 풀어봤거든. 내가 봐도 선생님들이 선사를 더 어렵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다시요.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요. 15문제. 이게 뭐 나왔어요? 이게 농강인사 이야기잖아. 맞죠? 대한식 설립대 어느 회사야. 이게 뭔지 알아야 문제를 푸는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이 회사 만든 거 아니야. 이런 거 하겠다고. 맞죠? 우리 보안을 해서 일제 요구를 좌절시키고. 맞죠? 그거 우리가 할게 하고 세우는 게 바로 농강인사잖아. 맞지? 우리가 보안에 더불어 농강인사 같이 본 거 아니야? 갑니다. 1번. 종로의 백목정 상인들이 주도가 된 직조회사. 그럼 여러분 느낌 딱 가봐. 여러분 무슨 상인이겠어? 이 시전 상인들이 만들었다는 거잖아. 근데 회사야. 오케이? 이름 몰라도 좋아. 그냥 써진 거야. 종로? 그래서 직조사야. 이름은. 우리 시전 상인 활동 과정에 우리가 본게 있어. 시전 상인들 모여서 상권 수원도 막 정기하잖아. 특히나 여러분 독립이랑 같이 활동했던 단체도 만난 적 있잖아요. 뭐? 황국? 중앙총상회. 맞지? 그런 단체도 만난 적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들이 일부가 회사도 하나 꾸려본 적이 있었다는 거야. 이게 종로 직조생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오케이? 이건 여러분 다 알 것 같아. 이건 뭐야? 아 국책이사래. 일제가 우리 다 약탈하려고. 그게 바로 뭐야? 보안에 꺾였어. 맞지? 우리 농강이사 설립했어. 이해가? 나중에 일제는 어찌 우리 땅 뺏기 쉽지 않다고 확인했잖아. 맞죠? 그래서 첫 번째 게 뭐였어? 너일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토지국 증명 규출에서 외국인 토지 소유를 확대하는 과정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 본 게 뭐였어? 회사 만들잖아. 합병 전에. 이 회사 연맹이는 게 합병 전에 만든 회사라면 잊지 말라기. 1910년대가 아니라고. 맞아요? 그것도 일본 회사 아니라겠지. 한일 합작회사라겠죠. 그게 바로 뭐야? 동초기잖아. 다음 몇 번? 3번. 오케이? 이런 회사 못 봤고요. 저는. 4번은. 16번. 요게 생각보다 좀 어려웠던 문제죠. 오케이? 이거 언어와 구별하는 것도 아니야. 조선의 성리학의 사상 논쟁을 순서대로 배열해보라는 이야기야. 그 사상 논쟁을 순서대로 배열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잠깐만. 자 조선 성리학의 사상 학살과 동양을 시. 여러분 이게 무슨 왕 때 뭐 무슨 왕 때 뭐 이거 아니야. 혹시 누가 그렇게 설명하면 미친 거야 미리 말해주면. 오케이? 갑니다. 분필이 다쓴 분필밖에 없다. 새것 좀 주지. 이걸 아끼나? 자 우리는 우리 성리학은 사상 논쟁 언제부터 하겠어요? 16세기 이후지. 15세기 같으면 여러분 나눈 것처럼 관학들이 지배했던 세상이잖아요. 16세기 이후의 사상 논쟁을 보는 거야. 오케이? 갑니다. 우리 16세기 사상 논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째요? 사림들이 어째 주도권을 장악해 가면서 오케이? 이제 그들이 사상 논쟁을 주도해 가는데요. 여러분 16세기 3배 사림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이기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고요? 이원적이야. 이때 논쟁이라 보기도 힘들고요. 이 사람 이를 중심으로 어째요? 성량을 지켜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되게 이단적 인물을 우리가 만난 적 있잖아. 누구 봤어요? 아니 들었잖아. 누구요? 서경덕이.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도 그렇게 써져 있는 거야. 첫 번째 이들 이야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건 본질 둘이가 논쟁을 전개하고 이런 건 아니야. 오케이? 얘는 철저한 기철학자고요. 조선의 막스. 기억나죠? 이 철학자 아니에요. 이 학풍을 그대로 계승했던 이름이 누구야? 이왕이라 배운 거 아니야. 근데 이왕 이야기가 들어간 거야. 오케이? 이왕이 소위 말하면 이제 얘는 이를 중심으로 보는 거고 얘는 길을 중심으로 보는 거였다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의 심성 있는 사단과 칠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를 이왕이 한번 설명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한 거야? 아주 꼬맹이가 덤빈 거야. 아마 이왕과 나이 차이도 한 26살 차이 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말 난 이왕이라는 사람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요. 한 26살 차이고 이왕은 대단히 대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짐을 치면 대학 정교수야. 근데 얘가 학부생이 등장한 거야. 좀 똘똘한 학부생이. 그 사람이 논문 써서 정교수한테 네 학살이 틀렸어. 내가 바짝을 뜬 거야. 실제 그거예요. 근데 이왕은 거기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요. 그리고 답변할 뿐만 아니라 일부 논리는 네 말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럼 내 학설을 좀 수정해야 하나? 그리고 일부 수정도 과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인간이 너무 대단해 보인 거예요. 그 어린 꼬맹이 말이 얘예요. 기대승이야. 이게 바로 유명한 사당 칠전 논쟁이야. 오케이? 거기다가 다시 이 둘이가 논쟁했던 거고요. 그 뒤에 했던 누구예요? 율곡 이이가 다시 한번 이 사람하고 논쟁한 건 아니야. 논쟁은 이 둘이고요.
그 이왕 학생이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왕이 주장한 게좀 아닌 것 같아. 이번 기회가 서로 호발하는 이 말에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얘가 이제 수정을 간 거예요. 그게 이 예약이에요. 오케이? 요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더 보면 이게 16세기 논쟁들이에요, 실제로. 오케이? 여러분 17세기 논쟁을 뭐볼것 같아요? 에이, 우리 16세기 말이 뭐 터졌지? 임진왜 터졌잖아요. 우리 뭐 봐야겠어? 논쟁 봐야지. 그치? 이건 이제 정치적 논쟁을 발전해 가잖아. 그게 바로 뭐야? 예송이잖아. 뭘 이래. 16세기 예약이 극도로 발전해 가면서 여러분은 예송이 발생한 거고요. 맞아요? 18세기 뭐가 발생할 것 같아요? 18세기 이후에 이제 권력을 잡는 건 누군데요? 이에 후학들이 이제 권력을 잡았잖아요. 서인 노론들을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걔들이 자기 선생님이 뭘 강조해요? 이 사람 이도 중요하고 기도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맞지? 어느 쪽에 포인트 둘거 같고 제자들이 부딪히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이의 말은 이의 보편성을 이야기할 건지 기의 차별성 특성을 이야기할 건지 그것들이 맞짱을 뜨는 거 아니야. 이 제자 이 문화에서 맞지? 이 정확히 이 문화는 아니죠. 시간이 얼마나 걸려? 100년이 걸렸는데. 그잖아. 100년이 뭐야? 100년이 훨씬 더 지났구나. 맞아요? 이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죠. 이 학풍을 쭉 이어가는. 오케이? 그게 바로 뭐였어요? 그럼 이게 호락이죠, 호락. 세계별로 논쟁이야. 성리학 관련 주요 논쟁들이야. 오케이? 이 순서 물어보는 문제 같아. 이해가요?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뭐가 맞아? 첫 번째는 사림이 안착되기 전 이야기잖아. 사림이 어떻게 기반들하고 뽑으면서 안착되는 과정이 나와 있지. 그게 바로 뭐야? 리얼이지? 이거 어디서 봤어? 아직 이왕 무슨 이원적인 GDS 뭐야 경대성 이야기를 볼 서경도 이야기를 볼 이야기가 아니지. 사림들이 안착 우리 사람이 삼두마찰 배운 거 아니에요? 뭐 유양소, 서원, 향약 맞지? 그치? 우리 서원 향약 다 언제 봤어? 중종 때 맞아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구겠어? 말해봐. 조광조 같은 사람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바로 안착되지 못하고 뭐 했던 거야? 사흘 한번또 겪는 거야.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 사림이 안착되면서 이 나머지 논쟁들이 전개되기 시작한 거야. 오케이? 이제 이름들 찾아가면 돼. 자, 첫 번째 여러분 누가 보여? 기대승이 보이나? 아니, 아니야. 서경덕이 보이나? 서경덕이 보여요? 서경덕이 누구야? 오케이? 대표 기철학자인 서경덕이 보이네. 이게 니은이야. 오케이? 이게 서경덕 이야기고요. 아니? 이왕이 보이나? 이왕이 논쟁하는 게 바로 뭔데요? 디귿이고요. 오케이? 마지막에 누가 나오면서 이의가 나오면 되는 거지? 이의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잖아. 그래, 이거 좀 바꿔주자. 경장이란 말이야. 개혁이야, 개혁. 옛날에는 우리가 갑오격 많이 배우잖아요. 갑오격 옛날 정근대제 표현은 뭐였을 것 같아요? 갑오 경장이야. 경장이라는 게 접혀졌던 걸쫙 펴는 게 바로 뭐야? 경장이야, 경장. 오케이? 순서가 어떻게 돼요? 리을, 그 다음 뭐? 니은, 그 다음 뭐? 디귿, 기역. 오케이? 이 문제가 생각보다 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보시는 것 같고요. 성리학의 논쟁, 한번 정리해드린 거예요. 16, 17, 18세기 걸리지. 성리학적 논쟁. 맞아요? 이 문제 좀더 세게 된 거예요. 여기가 꼬만 냈잖아. 17, 18은 아예 빼버리고. 오케이? 다음번에 나오더라도 좀더 관심 있게 잘 보시기. 17번. 이거 틀린 사람 있어요? 지치도 들었어. 의식주 다 배운 거야. 그죠? 영단축틀을 뭐라 배웠어? 연립축태이라고 해? 안 배웠어? 배웠잖아. 대표 연립축태 지금도 일부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저 강서구 일대 남아있어. 양천구 일대. 내 이야기도 있어. 동네도 이야기 무슨 똥이더라. 신월똥이가 뭔가 있어. 거기가 이게 좀 남아있는 거야. 얘들도 어마어마하세요. 성 40인데 우리 영단축태 배우잖아요. 그치? 을어는 제일 유명해. 뭐 봤어? 국민봉이나 몸빼 봤잖아. 이씨 몸빼 할때 웃기도 잘 웃기 잘 먹었더라 씨 웃지도 않네. 다몇 번요? 4번. 오케이. 답은 언제나 어디 있다. 배운 곳 속에 있다. 고민하지 말자. 오케이.
왜 모던 보이 모던 걸 처음 들어서 이 당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애들도 있었던 거고요. 오케이? 글로벌부터 이야기 나오고 토막 빈민들 이야기도 다 들어본 적이 있고. 그잖아. 우리 내가 유치 이 희곡 이야기도 했던 건 토막 이야기도. 그지? 대표 연립주택 들은 이야기 있고요. 연립주택이라고 이 말이 틀린 거야. 어디가 틀렸냐면 요게 틀린 말이 아니라 요게 틀린 말이라고. 연립주택. 다음에 봐. 4번. 18번. 각서 두개 나왔다. 맞아요? 현대사 각서. 자, 이게 바로 뭔데요? 일본과의 과정이잖아. 아직 한일 기본 조약이 아니지. 착각하면 안 돼. 각서라 했잖아. 위에 정확히 모를까 봐. 각서. 이면 각서. 이면 합의 내용이 공개되면 난리가 나버렸잖아. 육사망제 터지는 이야기 아니야. 이 각서 쓴 사람이 누구였어? 김종필 오이라. 그런 거 아니야. 처음에 몇 년대? 60년대. 그 육사망제 과정을 보는 거고요. 드디어 이제 우리 박정희 나오기 시작한 거야. 한동안 60년대, 70년대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거봐,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 다시. 이게 바로 뭐야? 브라운 각서잖아. 맞죠? 그래? 베트남 파병 이야기. 아니, 몇 년인지 잘 모르겠어. 굳이 모르더라도 상관없어. 펜츠 소매 언젠데 60년대 있었던 이사기 있었던 일을 물어본 것 같아. 맞죠? 갈까요? 갑시다. 1번. 경부 고속도로가 여러분 지겹게 들었어. 이게 말 뭐야? 1970년대 아니 연도도 가르쳤지. 우리 경제개발의 빛과 그림자. 이게 강렬한 빛 그림자 뭐였어? 전태일 분신이나 새마을운동 미치도록 들었던 이야기. 여러분 수출자유무역지대 언제 봐? 70년대 이후지? 들은 거야? 점든 표정 짓지 마. 마산, 창원, 익산 뭐 들은 거잖아. 울산 정유공장 몇 년대? 60년대. 다음에 뻔 3번.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어. 유엔의 지원으로 충주에 비료. 처음 들었지? 답은 여기 있지 않은 거야. 잠깐만. 근데 여러분 보니까 뭐야? 지원 받았잖아. 온조 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우리가 온조 경제 기대는 거몇 년대야? 온조 경제 몇 년대야? 50년대. 몇 년째 내가 어떻게 하냐고. 다음 몇 번? 3번. 문제 여러분한테 절대 그림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우리 내가 전에 말했죠? 인사혁신처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그래? 정말 그렇게 안 냈어, 다. 작년에 국감 때 이야기했잖아요. 인사혁신처장 약속했다고. 그렇게 문제를 연도식으로 내는 문제 그만한다고. 안 냈잖아. 도대체 나온 게 뭐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이게 또 어려웠지. 오케이? 갑니다. 다음은 고려시대 진화의 시예요. 근데 이걸 추론할 수 있다? 추론할 수 있다? 한번 가볼까? 갑니다. 진화의 시예요. 이 시와 교류를 통해서 자부심을 공유한 인물은 더 나와 있죠. 잠깐만, 여러분들 혹시 경기체 과정에 여러분 한림배우고 배운 적 있어요? 고시한 때 배운 적 있죠? 그러면 이정원, 진한림, 쌍운주필 이 구절 기억나요? 미안해요. 미쳤나봐요, 제가요.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물었는지. 여러분, 국어시대 한림병 배웠으면 거기에 한림병의 여러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여러 인물들이 나가잖아. 거기 이정원, 진한림, 쌍운주필. 그 둘이 유명한, 글쟁이로 유명했던 두 말이 나오거든요. 그 진한림이 바로 누군데요? 얘야. 진화야. 그럼 이정원은 여러분 뭐라 배웠을 텐데? 가르쳐줄게. 이규보야.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 국어 안 왔다 치고. 다시 돌아갈게요. 그냥 전 여기서 추론해 볼게요, 그냥. 오케이? 갑니다. 이미 송나라는 이미 기울고 있고, 송나라 있네? 북방이 오르기는 아직 잠자고 있네. 앉아서 문명 아침을 기다려라. 하늘의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내고 나와 있지. 우리 문화에 자부심이 보이는 거 맞죠? 맞아요? 근데 이 시기적 배경이 언제예요? 송나라 아직 기울고 있어. 망하고 있는 거지. 망한 건 아니야. 아예 끝난 건 아니야. 송나라를 끝낸 건 누구야? 남송까지 끝낸 건 뭐야? 아이씨, 여러분들 맨날 이거 배운 거 아니야? 내가 여러분 읽으면서 현실감 있는 지도를 그려야지. 현실감 있는 지도. 오케이? 고려 중기로 가면 이렇게 봤잖아요. 여기가 남송 쫓겨가잖아. 위에 뭐가 등장해서 금이 위를 쓸어버리잖아요. 요도 밀어버리고. 맞지? 이런 과정에서 이 사대를 받은 게 바로 김부식이 아니야? 아, 그전에 이자경이 받은 거고요. 맞지? 오케이? 근데 이게 망해가는 게 언제야? 이게 한동안 이 세월이 가잖아요. 이게 언제 접어졌어요? 내가 치우잖아. 단순하다고 다 치우면 되는 거라고.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누구에서? 몽골에 의해서. 맞아? 몽골에서 깨끗하게 쓸어버렸단 말했지. 내가 수업 처음 하는 것 같아. 오케이? 여러분, 진화를 모른다 쳐. 그럼 어떻게 풀까 생각해 본 거야. 솔직히 말해, 근데 시험 볼때이 생각하고 있는 게 쉽진 않죠. 에? 근데 굳이 말한다면 다 지운 거야. 오케이? 이건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몽골 침략 이후에 다 지워진 거지. 맞아요? 무신정권 후반기에 최씨정권 이후에 최후 이후부터는 이게 지워진 거잖아. 오케이? 이해가요? 그럼 여기서 뭐가 답이 아닌 거 보이죠? 뭐는 아니어야 돼? 아니, 온간섭계 나온 책들은 아닌 거지, 첫 번째로. 빼고시 이걸 볼 수, 기울여, 이거 볼 수가 없잖아. 이미 송은 없는 거야. 이해가요? 뭐가 빠져? 두개 빼. 두개 빼자고. 오케이? 자, 다시. 서쪽 오랑캐, 서쪽 송나라 이미 기울고 있고, 북쪽 오랑캐 아직 잠자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문화인 이 문맥에 자부심이 보여요. 삼국사기, 김부시. 어울려요? 금에 대해 4대를 수용했던. 오케이? 답이 뭐야? 당시 무신지공의 분위기, 그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화도 이런 표현을 썼고, 소위 말해, 여러분 계속 보, 그런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대표적 이규보의, 여러분, 대서사시를 만난 적 있잖아. 그 대서사시가 바로 뭐야? 동명왕편을 배웠던 거야. 오케이? 다음 몇 번? 2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를 골라기도. 진화와 이규보의 관계를 모르더라도, 이규보가 수석이고요, 진화가 차석이에요, 과거 봤을 때. 세트라고요. 고려 과거 시험 봤을 때. 수석, 이규보. 유명 글쟁이라니까. 차석, 진화 이씨 썼다. 오케이?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오케이? 이와 관련된, 이 자료 관련된 말을 쓸수 있는 건이 둘은 아닌 거예요, 첫 번째가. 그치? 어울리지 않다는 거 알죠? 다음 몇 번? 2번. 빨리빨리 갈게요. 우리 뒤에 수업 들어오겠다. 자,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저랑 동영 풀었던 친구들. 절대 억울하지 않아요. 맞지? 왜? 기획문 잘 보자고 했지? 다른 문화의 교류사 되게 중요하다고 본다고요. 그 기획문 정리하기 했잖아. 기억나요? 조선적인 기획문 딱두개 들어온 거야. 뭐 들었어? 해동제 국기. 기억나요? 세종 때 가서 실제 이 글을 쓴 건지요? 송정도 썼던 해동제 국기. 맞아요? 또 들은 게 누구였어? 중국 남부부터 표류해갖고 저기 제주도에서 표류해갖고 중국 남부부터 쓱 쓸고 어째요? 조선까지 들어왔다. 누구 봤어? 최불안님을 들었지? 그 유명한 기획문 뭐 봤어? 표회로. 근데 우리 해동제국 신숙주 썼다면 세종 때 활약했던 신숙주 썼다면 이건 누가 이건 이 최부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하지만 이 어렵게 조선을 들어왔으나 얘 연산군 때 죽는다고 그랬지? 사화에 걸려 죽는다 했잖아. 두 번의 사화에서 무호사 갑자사화로 결국 죽음을 당했더니 우리 최부 이야기 들은 거고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 해동제 국기 또 뭐야? 표회로. 다 왕은 성종이야 솔직한 말로. 하지만 신숙주 우리 세종부터 왔던 이야기잖아 이건. 이건 그 뒷이야기도 잊었잖아. 성조는 연산에 가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먼저고 얘 뒤야. 그지? 그리고 조선 후기 게 있죠? 뭐 있는 거야? 정조 때 열알기도 있고요. 아니, 이때 삼부작도 본적 있어? 중상들 관련해서. 뭐도 봤어요? 홍대영에서 또 뭐? 연기도 봤고. 박준영에서 뭐야? 열알기도 보고. 아니, 박재가 뭐본 거야? 북학이도 본 거야.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근대까지 물어봤어. 뭐까지요? 서유교문. 하지만 이것도 이야기했지? 이거 쓴건 언제라고요? 쓴건 검은호 사건 유지 기억나죠? 한반도 중립하는 때이 사람이 가택연금 상태였잖아. 그때 쓴게 바로 요거라 했잖아. 하지만 여러분 간행된 건 언제라겠어요? 이 사람 정치활동했던 뭐? 갑오개혁 과정에서 책으로 편찬되고 간행된 건 갑오개혁 과정이라 했잖아. 오케이? 설마 이렇게도 묻지 않 아니야? 요즘 문제 보니까 물을 것 같기도 해줘요. 왜냐고요? 솔직히 말해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우리 동영 모의고사 보면서 많은 친구들이 좀 불편해했어요. 내가 이제 약속한 게 그거잖아요. 난 동영은 절대 내가 문제 내지 않는다. 그 나도 불편하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문제를 내가
내가 내지 않고 반드시 문제를 정도는 한다. 하지만 내가 직접 출제 문제를 주제를 잡지 않는다. 내 약속했던 거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나가서 뭐예요? 출제진 변화하기 때문에. 내가 좀 건방진 이야기할까요? 내가 이 특히나 이걸 더 오래 지키려고 노력했던 게 많은 학생들이 올해 동영 보면서 힘들고 불편했거든. 어려워했고. 막 폭탄 맞은 무지개 막 봤단 말이야. 시험 볼 때마다 많은 학생들 얼굴 울상을 지었고 그때면 나는 미안하다 말했고 너무 어렵게 내서 미안해. 왜 그런 짓 했냐고요? 말해본다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쯤 되니까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출제진의 변화였어요. 물어보는 선지나 물어보는 자료의 성격이 좀씩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는 정말로 교재를 문제를 손대지 말아야 할 생각하고 그리고 내 논리에 맞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평상시 못 봤던 문제들을 더 보여준다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억울하지 않았죠? 동영 볼 때 저 인간이 나를 정말 연맹했다 생각해라. 억울하지 않았죠? 볼만했죠? 네. 바뀐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피부로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지방직이나 서울시 문제 때 강의 때 진짜 못 본 문제를 마저 더 보여줄까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아직도 반을 갖고 있거든요. 반을 안 쓰고 지금 들고 있는 건데 그 문제를 좀 더 쓸까도 솔직한 말로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근데 그러긴 제 인간적으로 너무 피곤해요. 쓴단 말은 안 했어요 분명히. 너무 피곤해서 답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고민하는 건 맞아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말하고 싶어요. 솔직히 여러분 여기 앉은 거 너무 대단하고 이걸 방송을 보는 친구도 너무 대단하고요. 오늘과 내일은 노는 거예요. 잊어버려 놓으세요. 다음 걱정하지 말고요. 그리고 대신 미안하지만 월요일날은 앉아야 돼 자리에. 왜? 시험이 한 달 좀 더 남았어. 다시 이제 다시 앉아야 돼요. 하지만 오늘은 정말로 이 뒤에 해석이 아무 지만 해놓고 안 들어도 된다고 그러면 좀 그러네. 아무튼 안 들어도 좋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잘 노세요. 오늘과 내일은 진짜 온 없이 잘 놀라고요. 오케이? 다른 생각 아무것도 놀라고요. 분석은 월요일부터 하라고요. 오케이? 뭐 컴퓨터에서 욕을 개 욕을 쓰든 어쨌든 간에 그때 가서 하라고요. 오늘 내일은 잘 노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왜 이렇게 했는지도 알겠죠. 왜 자료주의 소유했는지도 알겠고 자료를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보여준지도 알겠죠. 그래요. 시험은 이렇게 내요. 우리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공부를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